자, 에이전트 픽 선택이 됐습니다. 오! 양쪽 다 바이퍼가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은 갈라이크 브릿지. 브릿지 하면 또 갈라이크인데. 근데 브릿지가 이번에 뭐 너프라고 해야 될까요? 버프라고 해야 될까요? 밸런스 패치요? 밸런스 네, 패치. 밸런스 패치. 버프는 아닌 거죠? 버프도 아니고 너프도 아니고 밸런스 패치가 맞습니다. 궁극기는 버프를 당했고 성강은 너프를 당했고 여진은 밸런스 조정이 있었고 정확히 브릿지 유저들 에게 물어보면은 사실상 너프 같다 여지는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너프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있어요. 약간 메커니즘 바뀌었지만 빠르게 한각을 지울 수 있는 여지는 아니기 때문에 앞쪽 정찰 좀. 오 바로 앞에 있습니다. RB가 빨랐습니다. 아 소바인트리? 네. 아 지금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요. 일단은 진격 화살. 어 화살 정확히 들어간대 RB. 기가 막힌데요. 예리합니다. 네. 설치는 됩니다. 설치. 아 근데 알비 선수가 고생 좀 했겠는데요. 타격대를 하다가 제트 레이즈를 하다가 소바를 연습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일단은 첫 번째 화살은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들어갔어요. 네, 자 이번엔 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오자마자 리제 갓라이크 러지까지 끊어냅니다. 무결점 플레이로 첫 번째 라운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즈 한번 총기 구입을 해보나 싶었었는데 와 버즈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역으로 버지가 잡아냅니다. 아이스박스 하면 버지의 오퍼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었는데 네. 와! 야, 이번에도 버집니다. 아니 이거 혼자 다 하나요? 폭발해서 스파이크 터지면 주는 게 공포를 안 주는 게 맞거든요? 잡으러 가는 거를 네 이건 어쩔 수 없고요. 네. 체력 많이 빼놓은 상태에서 버지가 마무리 3명째입니다.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남은 인원은 굳이 죽어주면서 공포인트를 네. 줄 필요가 없다. 에이스까지 버지가 버즈!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 처음 에이스. 역시 아이스박스 하면 버즈인가요? 고각 두 개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미드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RB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 이거 뜨면 무지가 돼요. 스택스까지 잡아내면 네.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 던졌고 나눠서 네, 그렇죠. 이거를 하려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독성 연기 켜줘. 연기 켜줘. 한 명 남았습니다. 아 하지만 인터가 세 명째 끊어내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러스까지 이거 스팅을 나서 체력이 많이 빠지는 킹입니다. 이겼어요. 아 하지만 시간이 네. 많이 끌리다 보니까요 라운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모두 끝자락. 다운이 됩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해체 사운드가 안 들린 상태인데도 좀 빠르게 터뜨리긴 했죠 이거. 그렇죠. 자 지금 일단 사운드가 반해체가 됐어요 일단 이거. 네 됐습니다. 이거는 자기 몸을 내던져서라도 그 전에 네. 마코가 잡아냈고요. 추가 킬까지 만들어냅니다. 우와, 우와 킹 비전 무기가 중요해요. 인터를 찾을 건데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올 때 잡을 거예요. 그쵸 이럴 때 네.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고 지나갑니다. 아 걸렸고요. 인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코가 바로 교환을 해줬고 아 이거 떨어진 거 못 들었어요. 네 가운데. 설치가 이어지나요? 갓라이크가 있는데요. 적군이 한 명. 자 일단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킹이 아직 살아 있는 상태. 2대 1입니다. 오우! 무디가 끝냅니다. 네. 이제 백업 인원들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아우 아파요 포탑. 많이 들었어요. 와, 로즈 포트. 어! 자, 그래도 일단 마코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둘 잡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중요한 네. 거는 근데 아, 예. 킬조이요. 예,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충격 화살과 킬조이 사냥꾼의 분노. 네, 역시 라운드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는데. 공세까지. 아. 언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마코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잡아내고 해체. 해체. 하지만 킹. 킹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살짝 보였죠? 오, 와 버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브레이킹이 빨랐냐면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리고 있는데 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브레이킹 반응이 빨랐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멈추지 않고 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추가 킬 만들어내고 있는 양팀 3대2 3번 2대2까지 어 잡아내야 돼요. 맞습니다. 언노운 마코 1대1 1대1 마코 대 인터 누가 좀 더 진짜 독이냐. 자 누가 더 친한 독이지. 인터가 해냅니다. 6대3입니다 깨줬고 어차피 이거는 자 그리고 무난하게 설치까지 일단 됐습니다. 하지만 무디가 어? 그리고 갓라이크가 버즈까지 측면에서 너무 잘 튀어나왔고 근데 문제는 이게 방심하면 안 될 게 독사의 구덩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바깥으로 안 빠졌을 거예요 이거. 어? 어 그럼 맞대응? 맞대응? 네, 같이 가자. 잡았어요. 그리고 마코도 네 2대3 1대3 킹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힘들어 보이죠 킹? 네 아, 네. 안 되네요. 수명기랑 베인팔 연계가 되면 이거 그쵸 왔어요. 아 이거 가야 돼요 그러면 또. 어? 어? 근데 킹이 잡혔는데요. 자 세 명 남아 있는 비전인데요. 킹은 괜찮아요. 네 막대까지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버즈가 어? 흘리고
아래쪽에 그리고 반대쪽 사이드에 추가 킬까지. 야, 버즈가 진짜 큰 거였어. 이거 잡고 에인 돌려서 또 잡았기 때문에. 네, 칼라이크 혼자 남아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죠. 와. 자, 킹은 정면으로 밀 들어와 양쪽으로 있는 가두겠다는 거예요. 바인드에서도 네. 많이 나오는 전략인데 동시에 들어갑니다. 스택스가 두 명째. 이게 진짜 비전이 아이스박스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바인드에서 실제로 루터도 이런 전략을 많이 보였었죠. 메인과 같이 욕탕 진입을 하면서 램프를 싸먹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아이스박스에 적용을 해서 해주고 있어요. 미드와 네. A 메인과의 진입 속도를 맞추면서 동시에 아예 틀어서 안쪽에서 가다먹겠다. 자, 비전 스트라이커즈 양동 작전으로 완벽하게 A사이트 장악에 성공을 합니다. 이거는 언노운이 못했다기보다는 이거는 비전이 너무 잘한 거예요. 아, 저희 네. 비전은 무결점 플레이로 끝납니다. 결국에 4점 차로. 리치의 체력도 너무나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요. 이거 강해치 돼요. 그쵸. 와, 1자병! 아, 스팀 치명타. 1자병이에요, 1자병. 이거 어차피 반을 지냈기 때문에 이거 직접 와야 돼요. 직접 와야 돼요, 이거. 언더도 와야 돼요, 뛰어야죠. 위치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언더 뛰어야 돼요. 와야 돼요, 언더. 아, 잘 쓸렸습니다. 비전. 이번에도 피솔라운드 승리. 그렇죠. 러즈가 이걸 잡아줘야 돼요, 그쵸. 자, 중앙에 좀 있다가 하지만 뒤쪽에서 갓라이크가 먼저 잡혔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못하게. 네. 설치만 못하게. 자,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먼저 앞으로 다가가서 마크를 끊어냅니다. 러지 하지만 남은 지금 3입니다. 시간이 안 돼요. 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이 시간이 5초 미만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요. 아, 이러면 킹! 마지막에 인터까지 살려보내지 않는 모습. 자, 바로 설치까지 가나요? 아, 그리고 아, 이거 뭐 준비가 돼 있어요. 와, 뒤쪽 버즈까지, 엘비까지. 지금도 보시면은 설치자가 반피를 시작했어요. 네. 엘비빠에게 충격하자 그리고 자, 인터 와라 2대1. 야, 헤치 박아봐라. 2대1이야. 아, 마무리. 이겨내질 못합니다. 이대로 첫 번째 세트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고대 강팀 비전이 1세트를 먼저 챙겨오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버즈 마코도 대단하지만. 저는 지난 스테이지 2 때 킹이 막바지 때 좀 약간 부진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복이 좀 심한데 킹 선수가 원래 다시 살아났어요. 돌아왔습니다. 스테이지 1 때 비전 그 엄청난 연승을 달릴 때 중심에 있던 킹의 임팩트와 침착함이 네. 이번 스테이지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킹이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꺼내들었습니다. 킹 대식의 사이퍼. 아, 그리고 마코와 무디가 꺼냈는데요. 아, 아스트라요? 네네. 아,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내전처럼 영역을 진짜 빠르게 먹지는 못하는. 왜냐면 장막이 열리고 나서 1.4초 동안 바로 중력의 샘 신속파동을 못 쓰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는 제트레이즈라든지 이런 요원들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땅을 먹는 메인 싸움의 땅 따먹기 싸움은 예전처럼 막 주도권을 아스트라가 뭐든지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근데 알비의 스카이까지 투빙이에요, 투빙. 자, 들어갔습니다만 교환이 됩니다. 베이스라인 쪽에 추가 인원이 한 명 더 있었고 차고 쪽에서 알비입니다. 아, 이거 어지러울 것 같은 게 만약에 스킬 풀바이가 되면은 스파이크 설치. 인도하는 빛과 성악 폭발로 어지러질하겠는데요, 진짜 이거? 아, 이거 다 신경 쓰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뭐 선수들이니까요. 일단 베이스라인 쪽에 리치와 와, 이거 완벽했는데 인터 리치? 자, 마크까지 알비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와, 이거 정말 빠르게 들어와서 그냥 저 좀 아꼈습니다. 예, 그대로 뚫렸는데요. 리치 선수가 일단은 예상치 못하게 폭발팩으로 위에 올라가서 보는데 아, 근데 이거 추적 타임에 걸렸어요. 펜시나 타임 좋았죠? 그렇죠. 아, 이미 들어와 있는 버즈 그리고 시야가 많이 뺏겨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추가 킬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깔끔합니다, 비전. 선방도 좋고요. 버즈의 진입. 아, 물론 첫 번째 에임은 안 좋았지만 팬텀으로 회복하는 회복력. 그렇죠. 아, 일단은 결과는 완벽합니다. 네, 전원 생존한 비전 스트라이커즈 그리고 무디가 베이스라인 쪽에서 한번 리테이크 각을 엿보고 있습니다만 혼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 주춤주춤. 아, 이거는 더블이에요. 안 돼요. 네, 어렵죠. 무결점 플레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대2로 따라붙습니다. 특혜된 스노우볼을 굴려보겠다라고 이거를 성운 회수로 페이크 바로 앞에 무디! 야! 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아스트라 서열 정리.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파이크 위치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은 무디가 지키고 있어요.
와 남았어요. 러즈 깔끔합니다. 러즈가 중간에 오래 쉰 기간이 있긴 했지만 이 선수가 찾았다. 침착한 에임만큼 정말 뛰어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칭찬이 가네요. 네, 하지만 킹이 네. 킹도 침착하거든요. 그렇죠. 은폐. 어, 자 나오면 바로 무딥니다. 1대1 나오면 와 이걸 킹이 좀 더 세네요. 신경을 또 위치 파악됐습니다. 이러면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40초 남아있어요. 벗은 사이퍼는 네. 헤드를 맞을 확률이 떨어지고 힘이 세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모자 썼으면 이미 갔어요. 이거 자 뚫어내네. 중앙 쪽에서 1대1 대체 그리고 백업 인원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잡으면 에이스의 라운드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알았어요. 문제는 오퍼 싸움. 아 이게 오퍼 총기를 바꿔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을 할 거거든요. 네, 하지만 따라왔으면 남은 시간 15초. 의식해야죠. 남은 시간 15초. 의식해야죠. 네. 과연. 자, 돕니다. 둥글게. 오, 이거 킹이 사운드 먼저 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으아, 아, 잘 인터! 인터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설치 아직은 견제 때문에 인터가. 되진 않죠. 이거 버즈가 영리하게 치고 들어왔거든요. 이거? 네, 창문 쪽으로. 사이크가 설치됐습니다. 이제 2대2. 아 롱으로 한번 뒤로 빼네요. 이거 지진 강타가 있어서 범위 어마무시합니다. 지진 강타. 예. 앞쪽을 정찰한다. 아,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다. 자 갑니다. 큰 겁니다. 큰 겁니다. 빅웨이브. 이거는 그냥 오 못 잡았네요. 오 잡혔어. 벌써 잡혔어요. 아니 이게 이상해. 그림이 예. 그림이 묘해집니다. 오 스택스. 자 러즈의 남은 체력 12. 공격과 공격. 이거는 점핑킹 맞. 네. 오 좋았어요. 아, 이걸 러즈 잡아내질 못하고 역으로 러즈가 해체까지 이어갑니다. 뇌진탕 맞아도 먼탭이면 된다. 네 맞불 작전입니다. 설치. 자 설치까지 됐고요. 러즈가 차고 쪽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거 모르겠는데요. 마코하기 마코하기 당해요. 당해요 이거. 그쵸. 그리고 일단 쏠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와 알비 은신처 쪽으로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 알비 일단 하나 내려가고. 네 칼라이크 혼자 남아 있는 상태 뒤쪽인데요. 실롱입니다. 중력의 샘 균열 어지럽죠. 이러면 차고랑 메인에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마코가 마무리시네요. 뒤로 빠져서 그냥. 어 어? 잠시 걸리는데요? 어? 이걸 그냥 설치? 설치! 자 빠지... 어... 자 나올 수 있나요? 걸리나요? 나올 수... 오! 딱 걸리... 와! 시간 계산 완벽! 아슬아슬하게 나왔습니다. 간다? 빅웨이브? 자 은신초에 스택스 대기 중. 야 이걸 또 안 눌러요 스택스 영이. 가요 이번에 진짜 가요 진짜 네, 가요! 자 그래서 우비를 먼저 잡아내는 건 알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치 알아요 여진킬. 알비가 리치까지 남아있는 건 러즈 한 명입니다. 귀열의 추적자에 그냥 아, 어지러워요. 정신 나갈 것 같은데요. 뇌진탕이다. 어, 워낙 잘 쓰니까요. 오, 자 이번에도 끊어냅니다. 버즈가 두 명째 리치까지. 킹어와 아, 마샬로 재미 다 보고. 자 버즈 세 명째입니다. 와 이러면 좀 플레이입니다. 아, 킹이 한 번 긁어주고. 킹이 이걸 또 살려줘요. 그리고 이거 킹 모를 텐데요. 킹 위치 몰라 이거 안 찍혔어요 킹. 예. 자 스택스도 백업을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버즈까지 뚫어내세요. 아, 무디. 나 알비. 시간. 예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남은 시간 12초. 설치는. 됩니다. 2대2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합류가 됐네요. 오랜 시간 돌아왔어요. 네, 꽤 오래 공들였는데 그리고 언더 쪽에 있는 무디까지 마쿠가 잡아냅니다. 네, C로 가는 이유가 지금 러즈가 잘 팠어요. 파기는 윈도우에 마쿠가 지금 윈도우에 있는데 문제는 이 마쿠가 네. 자 여기 확인하려고 여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갈라이크 안 됐습니다. 어우 갈라이크가 어우 겨우 수습했어요 이거는. 체력이 없다 보니까 갈라이크도 갈 뻔했어요. 까딱했으면요. 하나 더? 네, 스택스가 꽤 오랫동안 시간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영... 그리고 갈라이크까지 김구태 진짜 영리하게 와! 김구태! 벤치 포인트!
3명을 잡아냅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건 모두 투자가 돼야 됩니다. 와, 갓라이크! 현재 3명 잡아냅니다. 자, 이러면 2대3의 상황입니다. RB와 킹이 남아있긴 한데요. 시도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총기를 떨어뜨려요. 그런데 타이밍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쪽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RB 롱 쪽에 1대1입니다. 러즈와 RB, 러즈와 RB. 바네스 되면? 아, 안 되겠네요. 아, 네. 러즈가 마무리 지면서 일단은 네. 한번 살았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의 분노로 해체 방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밀어버리는, 그쵸? 아, 야, 킹 영리한 거 보세요. 스텝 밟으면서 지진강타 타고 나갈 수 있게끔 일부러 타놓거든요. 와. 네, 자, 역으로 다시 한 번 더 받아쳐내면서 자, 이 와중에 서로 교환이 됩니다. 4대3. 우리까지 잘라내고 있는 RB였고요. 어? 자, 교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3대2까지 상황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A로 돌렸을까봐 지금 급하게. 와, 마코가 빨랐습니다. 러지의 체력은 절반. 마코가! 아,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2대0으로 언더을 상대로 승리를 챙겨가면서 그룹 스테이지 선두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언더운이 선택한 맵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13대8이라는 야, 꽤 차이가 스택스. 나는 네, 점수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야, 스택 3.9예요? 네, 스택스가 저희가 실수하는 장면도 한번 있었잖아요. 좀 안일했던 장면도 있었지만 그 네. 기억을 정말 지울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이제 중후반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줬잖아요. 컴배 스코어는 버즈가 높지만 스택스가 캐리 21킬 8데스 10어시였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3.9.